안녕하십니까, 검찰파입니다. 이번 시간은 큰 단원 풀뮤 프로를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는 첫 번째 단원이었던 큰 단원의 마지막 시간으로 기본적인 환경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에 보시면 에디트라는 명령어 아래 프로퍼런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클릭해서 제네럴을 클릭해서 띄워 보시면 이제 이 환경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. 뭐이 부분 이제 제네럴 부분에서는 뭐 크게 뭐 이렇게 보실 만한 것들 어렵거나 하는 것들도 없고요, 보실 만한 것도 없는데, 한 가지 이제 뭐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들은 비디오 트랜지션 디폴트 듀레이션 그래 가지고 비디오의 처음 이제 트랜지션이라는 장면 전환 효과를 주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의 길이, 프레임 단위로 나누는데요. 그 길이는 30프레임, 즉 1초당 30프레임이니까 1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비디오가 장면 전환을 할때그 장면 전환하는 그 시간을 1초다 이렇게 지정해 왔다는 거죠, 기본적으로. 이거는 뭐 원하시면은 뭐 60으로 이렇게 2초, 초 단위로 하려면 이제 프레임 단위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. 오디오는 프레임 단위로 나누는 게 아니라 초 단위로 나눠서요. 약 1초에 디폴트가 되는 오디오의 장면 전환 효과는 1초에 걸친다. 그러니까 비디오나 오디오나 동일을 한 겁니다. 이제 변환되는 이제 이 수치만 프레임이냐 초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요. 그 다음에 이제 스틸 이미지 디폴트 듀레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, 요거는 뭐냐면 스틸 이미지, 즉 사진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거를 타임라인 윈도우에다가 떨어쳐 놨을 때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. 30프레임을 기본으로 봤을 때 180프레임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6초 정도 걸린다는 거죠. 150프레임으로 지정을 해놓으면 5초 정도가 될 겁니다. 기본적으로 이제 다 5초를 선호하니까 5초 정도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나머지 것들은 크게 뭐 트랙이니 뭐 보여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. 제네럴에서는 요 정도. 제네럴에서는 요 정도의 의미가 있을, 있을 거고요. 이제 두 번째 있는 것들은 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요 인터페이스 상의 색깔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밝기를, 색깔이라면 밝기를 조정하는 겁니다. 좀더 가면 어두워지고요, 좀더 가면 밝아집니다. 볼트는 가운데입니다. 뭐 저는 어두운 쪽이 되려 좀 작업하기 좀 편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디폴트를 놓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요. 오디오 탭은 오디오에 관련된 것들입니다. 하드 오디오에 관련된 것들을 선택해 주는 거고요. 5.1 채널이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 주는 건데, 크게 기본 디폴트로 놔주시면 큰뭐 그런 없을 겁니다. 물론 전체적으로 이런 기본 환경 설정이 처음 나왔던 환경 설정 그대로 맞춰놓고 작업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. 다음에 오디오에 대한 하드웨어는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깔려져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거고요. 오디오가 이제 아웃풋되는 것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것들이죠. 그래서 뭐 사운드 자체가 어떤 형태로 나갈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이냐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. 세이브는 얼마 만에 할 것이냐, 그래서 뭐 20분 만에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캡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창이고요. 어떤 기자재로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입니다. 그다음에 요것들은 뭐 대충 한번 정도 해보시면 되려 더 좋은 건데요. 라벨이라는 건데, 라벨은 컬러는 이제 블루는 뭐 이런 식으로, 샤는 이런 식으로, 뭐 그린은 이런 색, 바이올렛은 이렇게 해서 쭉 색깔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. 이렇게 라벨의 색깔을 지정을 하고요. 라벨 디폴트라는 것이 있는데요. 빈은 여기 보시면 요 빈입니다. 요빈 색깔은 핑크다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. 근데
제가 예를 들어서 빈 색깔은 샤드로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고요. 위에 보시면 슈킨스 색깔은 그레이로 되어 있는데, 아, 슈킨스는 난 그레이는 좀 그렇고 바이올렛을 하겠다. 비디오는 레드로 되어 있는데, 아, 비디오야말로 레드는 좀 보기가 좀 그렇다. 난 그린으로 하겠다. 오디오는 그린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무비라는 게 오디오와 비디오가 같이 붙어 있는 건데, 역시 이것도 보기가 같은 형태로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세 가지를 다 그린으로 맞춰주겠습니다. 스틸 이미지는 스틸이니까, 이건 스틸 이미지니까 내가 파란색으로 하겠다. 이렇게. 그다음에 다이나믹 링크는 그냥 샤넬로 하겠다. 아, 샤넬이 있으니까 샤넬 다른 걸 해보죠. 핑크로 하겠다. 이렇게 내가 지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각각의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 형태대로 지정되는 것을 볼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다음은 미디어 형태인데요. 이것들도 뭐 크게 손댈 것이 없습니다. 왜냐면 기본적으로 쌓여 있는 부분, 기본적으로 지켜져 있는 부분이고, 이런 것들은 그냥 크게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입니다. 그다음에 플레이 세팅도 마찬가지고, 뭐 예를 들어서 디폴트가 아도브 플레이어로 되어 있으니까요, 플레이어 세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타이틀 부분인데요. 타이틀도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 거냐는데, 이건 이왕 타이틀 들어가서 내가 고쳐주기 때문에 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. 트림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떤 형태로 트림을 할 것인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, 이것도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하시고 OK를 하시면 기본적인 환경 설정이 모두 끝났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디오 파일 같은 경우에 가지고 들어오면 옆에 보시면 라벨이 초록색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리고 내가 새로운 빈을 만들게 되면 빈은 샤넬 색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오디오가 같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나를 가져오면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. 예를 들어서 비디오 보니까 뭐 오디오 부분을 어느 하나를 가져오겠다. 그래서 오디오를 가져오게 되면, 자, 오디오들도 초록색으로 표시되죠. 그래서 라벨 디폴트로 가서 오디오만 두 개가 좀 그러니까 오디오만 블루로 바꾸겠습니다라고 하고 OK를 클릭해보시면, 자, 오디오 부분을 내가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부터는 그 전에 가지고 들어온 건 어쩔 수 없지만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다시 한번 아까와 동일한 오디오를 가지고 들어오지만 이번엔 라벨이 파란색으로, 그것도 들어오는 것은 이것을 타임라인에 갖다 놨을 때 역시 똑같은 색깔을 가진다는 거죠. 타임라인을 갖다 놨을 때 비디오는 비디오 색깔을 가지고요, 오디오는 오디오 색깔을 가진다는 거죠. 네,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라벨이 있습니다. 이렇게 그런 뭐 라벨 같은 것들은 조금 조정해 낼수 있을지 모르지만, 나머지는 기본적인 환경 설정을 그대로 놔두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이건 이제 프리미어를 깔때저다 전체적으로 잘 깔려져 있다고 사료됩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큰 단원, 첫 번째 단원인 전체 프리미어를 둘러보는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프로젝트 윈도우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